Zuko.사람들이 웹툰 속 조석을 드라마 주인공으로 착각하듯 나의 가족들은 뭐야? 왜 부자가 같이 화장실에서 나와? 그 조선수라는 그 뽑은 머리 그거 뭐야? 아, 성의가 예약해준 청담동 잠인가 간다며 또 돈 아낀다고 요 앞 동네 미장원에 가서 오래가는 걸 만 원 주고 말고 왔구만. 무슨 소리? 내가 이러고 다녀야 사람들이 나를 조석이 엄마로 알아본다니까. 나는 소중하니까. 어머니 아버지 장남 회사 다녀오겠습니다. 너 잠 덜 깼어? 오늘 승진 면접 보러 간다면서 꼬라지가 이게 뭐야? 아, 우리 회사 인사부장이 서기 웹툰 광팬이시네. 그럼 내가 이 복장 말고 서기 형이라는 거 어필할 복장이 또 어디 있겠어? 아버지 파이팅! 안 돼! 야, 안 돼! 아니야, 이상해 보여. 너 이게 옷 입으면 괜찮다니까. 아빠 잘 봐. 내가 이게 면접 때 인사... 내가 만든 세상, 마음의 소리 속 캐릭터인 우리 가족들은 웹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현실과 만화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. 작가님 팬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작가님 그 대중의 관심이 대단한데요. 그래서 좀 불편한 일도 많으시죠? 공인이란 대중의 관심을 피할 수 없는 아 뭐랄까 아 숙명이죠. 솔직히 오늘 별로 재밌다. 진짜 미친 소재다. 갓조서 찬양해. 앞에 보세요. 찍어드릴게요. 아 이거 셀카 아닌데. 아 동영상이시구나. 예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네, 여러분 인생에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로또 되세요. 오늘 좋은 꿈 꾸셨나 봐요. 감사합니다. 방금 저 새끼 뭐야? 나도 몰라. 자기랑 영상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껴들다니. 진색 거기 어디야? 딱 기다려. 아, 갔는데. 그 웹툰 팬들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. 아니 뭐 사실 몰래하다 들켜버린 기부 활동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취지죠. 저기 어머 야 그 마음을 소리 조석 작가님 아니세요? 어, 안녕하세요. 어, 좀 바쁘시겠지만 네, 시간 내주셔서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. 네. 완전 멋있어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사인도 멋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? 사인이 왜 이렇게 길어? 그 마음의 소리는 작가님 실제 주변인들이 캐릭터가 된 게 화제잖아요. 아, 네네. 그 당사자들 반응이 궁금한데 그 가족들이며 그 여자친구분 반응은? 아, 뭐 대체로 자기 얘기는 더 관심이 싸죠. 근데 막 에피소드를 만들려고 일부러 더 오버할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요. 아. 근데 그 여자친구분 애봉 씨 있잖아요. 그 실제로도 그러세요? 그 웹툰 보면은 막 엄청 먹고 막 힘도 세고 가끔 막 좀 과격하신 것 같던데. 사실 이건 비밀인데. 제 캐릭터들 중에서 애봉이가 가장 비슷해요. 아...
보셔서.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아 진짜 작가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? 왜요? 아니 이런 미인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. 봐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. 아, 에봉 씨 진짜 솔직하게 웹툰 보고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? 아이 뭐 이건 그냥 작품이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의 소리 1호 팬이거든요. 와 작가님이 민원에 다 가지셨어요? 어떻게 우리 에봉이 귀엽죠? 아 네 완전 귀여워요. 아이 귀여워 귀여워 고마워라 응? 고마워라 고마워라 귀여워 고생하셨어요. 오늘도 통과죠? 커피 같은 건 그냥 각자 알아서 마시라니까. 대리님, 저도 대리님 정도의 위치가 되면 이렇게 착착 멋지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? 누가 그래? 알아서 착착 잘 해낸다고? 저는 회사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일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? 대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? 아니 항상 이렇게 쉽고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. 그야 우리한테 매달 월급이 있으니까 즐겁게 힘내자고. 알겠습니다. 아, 저는 대리님 남자친구 같은 분이 부러워요. 꿈을 이룬 거니까. 그런가? 서가.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나구나. 안녕하세요. 서기는 좀 괜찮아요? 아유, 상황이 이런데 괜찮을 리 있겠어. 아니, 얘 왜 인터뷰를 이렇게. 아니요, 담당자님 그게 아니라요. 아니, 제목만 그렇다는 거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. 네티즌들이 기사는 안 보고 제목만 본다는 게 문제죠. 아니 별점 테러도 모자라 휴재 요청까지. 아 사이트 완전 마비 직전이에요. 네? 아 그러게 인터뷰 좀 잘 좀 하지 그랬어. 나 진짜 억울해. 나 진짜 억울하다고. 너도 그날 인터뷰하는 거 와서 봤잖아. 어? 가족분들이랑 예봉 씨한테 초상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는 어차피 돈 관리 같은 거 잘 못해서 번 돈 다 가족들 드려요. 아, 나 진짜 잘못한 거 없거든. 그래 알아. 뭐 이러다 말겠지. 이러다 말겠지가 아니라 별점 테러에 휴재 요청에 나 가족 파리 여친 파리로 인기 얻어 만화 그리는 파렴치한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됐다. 뭘 또 그렇게까지? 기사 내용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. 사람들이 제목만 보니까 문제지. 아, 쓰레기네. 쓰레기다. 상처와 충격으로 만신창이 된 내 멘탈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었지만 나를 누구보다 아끼고 걱정하는 가족들이 날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. 응? 서가! 움직이지 마! 맞췄다. 형은 침묵하던 내 입을 트이게 하는 동시에 나를 쉽게 만들었고. 아버지, 어디 갔다 오세요? 옷이 왜? 내가 동네 뒷산에서 직접 다 상황 보셨어. 우려낸 우리들. 아버지. 이 인간이 미쳤어. 애한테 독버섯을 먹여? 미쳤어, 미쳤어. 아유, 이 녀석이. 먹으면 웃음 나온 말똥버섯인 줄 내가 뭐 알고 먹였겠어. 아버지는 내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며
좋아하는 유두초밥 많이 먹어. 엄마 덕분에 잃었던 식욕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. 간도 다 했고 이제 한숨만 자자. 야 조사! 내가 너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여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. 일은 다 끝났어? 어? 몇 날 며칠 산송장처럼 누워서만 있을 거야? 아니 그렇게 해봉아 나 방금 너 잘못 없잖아. 더 이상 잘못된 악플러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. 아니 저기 애봉아 어디 말도 안 되는 댓글 다는 놈들 나한테 걸리지 마. 올려봐. 누가 뭐래도 내가 그린 웹툰 속 싱크로율 100%인 나의 그녀, 해봉. 서기 너도 가만 있지 마! 위기에 더 빛을 발하는 사랑스러운 그녀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. 해봉아, 나 정말 괜찮아. 이것들이 뭐? 이런 씨발라 먹을 수박에 조카 아주 심플스 크레파스 같은 것들! 나를 지키기 위한 그녀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았다. 내가 조석이다. 앞으로 내 욕하면 다 신고해서 콩밥 먹인다. 선처 없음. 네가 조석이면 난 조석 엄마다. 너 같은 아들 낳은 적 없음. 나 조석 아빠인데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적 없다. 어디서 가족 사칭이야? 내가 진짜 조석 형이다. 이것들이 진짜 이제 석이네 가족들까지 건드려? 대봉아 그러지 마. 아니 네 말대로 이러다 말겠지. 나 정말 괜찮아. 어? 석이 너는 공인이고 평가 받아야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다 치지만 죄 없는 가족들까지 건드리는 건 용서 못해. 내가 절대 못 참아. 당장 한숨 떠. 현필한 현실과 플레이어 킬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다투다 현실에서 만나서 싸우는 것을 뜻해. 그런 거 안 물어봤어. 하지 마, 애봉아. 현필, 가자. 어딜 가? 야, 이리 좀 가. 예. 아, 직접 만나서 뭐 어쩌려고 그냥 가자. 아이, 가긴 어딜 가? 네가 무슨 죄인이야? 어? 그래 가족들 또 무슨 죄야? 아니, 나 정말로 진짜로 괜찮다니까. 제발 좀 가자. 내가 안 괜찮아. 여기 우리 조성님한테 악플 달고 가족 사칭한 놈들 다 나와. 다 나와! 가족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들 댓글 다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. 내 자식 남들한테 욕먹는 꼴하지는 못 보지. 아 예. 뭐 어련하시겠어요. 그래서 직접. 저기 이놈! 어디 엄마한테 버릇없이. 아니 그게 좀. 감사합니다. 엄마 미안해요.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. 앞장서. 에? 날이 날이니만큼 고기가 땡긴다. 서로 가자, 서로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답답하긴. 서운한 엄마 마음 한으로 달래기 해 주시는 거잖아. 다
당신이 정소가 땡긴다면은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. 소자, 부모님 말씀 따르도록 하겠사옵니다. 오케이. 간만에 소먹는데? 엄마, 소고기 기름기 없는 안심부터 시작하는 거 알지? 그럼. 역시 엄마, 아버지 오늘 소고기에 복분자까지. 예예. 예. 한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나요? 잡아야지. 오, 얘 배고프다. 아, 너무 배고프다. 나 혼자였으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이 모든 시간들, 내가 만든 세상. 마음의 소리 리부트. 마음대로 해. 다음 이야기는 윈윈윈컴. 이거랑 왜 그 방바닥에 먼지 좀 쓸어가지고 그러냐? 먼지요? 그래, 얘네들이랑도 정 많이 들었는데. 오케이, 오늘 방바닥에 먼지까지 싹 쓸어 가겠어. 딱 기다리고 있어. 다신 집에 안 올 생각인가 보지? 아, 아버지. 야, 뭐. 아, 진짜 왜들 저러셔. 서가, 짐 다 쌌어? 아니, 뭐 대충. 아, 근데 형, 엄마, 아빠 왜 저러시는 거야? 아, 서운하시니까 그런 거지. 네가 이 형도 못한 독립을 한다니까 서운하신 거지. 근데 진짜 작업실은 왜 얻은 거야? 아, 혼자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, 뭐 일에 몰두하는 프로의 뜨거운 창작 욕구랄까. 뭐 어쨌든 나도 이제 다 큰 남자잖아 이제. 아, 독립한 남자만의 여유란. 좋구만. 아, 좋아. 이 좋은 걸 왜 진작에 안 했나 몰라. 아, 프리덤. 와. 네, 담당자님. 아예 작가님, 작업실 오픈 축하드려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아, 아니요, 뭐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. 예. 아, 참. 아, 작업실 앞에 집들이 선물 가져다 놨습니다. 네? 선물이요? 그림이나 그리라 이거지. 이젠 대놓고 원고 빨리 달라고 압박을 하는구만. 아, 근데 마감이고 뭐고 침이 와야 일을 하지. 어우. 엄마가 아직 안 버렸나? 엄마 한테 몇 분 주세요. 근데 오늘 이삿짐, 센터 휴일, 노트북이랑 간단한 짐 준비편으로. 나 지금 드라마 보는 중. 문자 보내지 마. 형 언제 출발해? 문자 보내지 말랬잖아. 커피가 아니구나. 알레르트에 고장나가지고 지금 여승이야 색상 나온 것 같은데. 아, 거기 중국집이죠? 네, 여기 304호인데요. 짜장면이랑 무만두. 들어가세요. 아이고. 아이고, 들어가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, 여기부터 고생이 나면서. 들어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잘 있어. 이삿짐센터 시휴일이라더니 나 짐 다 와 있었네. 서가! 오, 집 좋은데? 오! 오! 어머! 나 똥똥똥 마려. 어떡해. 아, 와,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. 뭐야? 고장이야? 야, 그놈 진짜 실하네 진짜. 이만한 게 내 몸에서 나왔어. 어, 건강한 녀석. 여보세요? 어, 서기 안 나왔다. 서가! 네. 아이고, 중국집이죠? 예, 여기 304호인데요. 예, 마수 아파트 304호.
먹은 거 아니었잖아. 괜찮아? 짓고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. 보일러는 또 왜 안 되는 건데? 죽은데. 어디서 왔지? 내가? 문은 왜 안 내렸어? 맛있겠는걸? 더 배고파. 아이씨 이러고 나갈 수도 없고 미치겠네 진짜.
많이 이상한가? 아이, 늦은 시간에 무슨 결혼식이야, 결혼식은. 아, 네, 결혼식. 잘 다녀오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아싸, 성공. 야, 유대꾸에 좀 아는 사람이야? 에이, 딱 보면 몰라? 잘 봐잖아. 잘 봐, 뭐야? 잘생긴 바오. 불쌍해서 해준 거야. 죄송합니다. 사과한다는 놈 제조가 뭐 이리 뻣뻣해? 아니요, 그게 아니라요. 이게 옷이. 옷이 뭐야? 눈을 끊어야지. 뵙네요. 아, 자식들이 피로는 세게 하네.